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우리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 재앙은 유사점도 있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연속적인 사건이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8장에서 14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8장, 9장에는 여섯째 나팔까지 환난이 언급되어 있고 10장에서 14장까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고 본 8장에서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니라고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고요하는 거죠.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간 정도 고요하였습니다. 하늘이 고요했다고 하는 것은 경비하던 천군 천사들이 잠잠해졌다는 뜻인데 나팔 심판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한 30분 동안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팔 재앙이 너무나 격렬하고 흑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긴박감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들은 일곱 나팔 재앙을 선포할 나팔을 각각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 일곱 천사가 누군지 본문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시위에 있다는 말은 천사장들임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천 수억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위할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정경, 우리 캐논,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역한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참고로 외경인 이 토비스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외경 토비스 12장 5절을 보게 되면 라파엘이 토빗에게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분이 영광 앞에 들어가는 천사 일곱 천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곱 천사는 일곱 명의 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경, 다시 같은 외경이지만 에녹 1서 20장 2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 천사장의 이름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엘 천사,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들은 다 천사장들입니다. 이 천사장, 일곱 명의 천사장 이름이 에녹 1서 20장 2절로 8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구약시대의 나팔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또는 진행과 하나님의 임재 또는 전쟁, 신호 등등으로 사용되었으나 계시록의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고하는 나팔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큰 날을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나팔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진노의 날을 지금 시작한다 그런 신호의 나팔입니다. 이 일곱 나팔로 펼쳐지는 무서운 재앙은 8장과 9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무서움은 하늘이 고유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무튼 일곱 나팔은 심판의 재앙을 선언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나팔이 이 일곱 천사들이 각자 동서남북 쫙 타원형으로 서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을 그냥 뿡뿡뿡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시작된다 뿡 그것도 여러분 30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데 있다가 갑자기 일곱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일곱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8장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 상상을 해보니까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다시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라고 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한 천사가 금막로에 든 향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죠. 제단 곁에 서서라고 합니다. 이 제단은 6장 9절의 번제단이 아니라 향단입니다. 기도단. 자,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천막이. 그 울타리로 딱 치고 그 울타리 출입구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두멍이 나오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받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거기서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성소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향단, 향을 사르는 제사장은 향단 앞에 가서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앞에 있는 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고 등잿단에 불을 붙이는 자들은 여러분 이 향을 가지고 가서 다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심지를 잘라버리고 갈거리는 갈고 불을 붙이고 떡상에 맡은 이 제사장은 떡이 식었는가 안 식었는가 딱 가서 보고 떡을 물려내고 다시금 6줄 12지파대로 떡을 채우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향단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펴가지고 쫙 펼치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앞에 있는 이 향단의 기도단이죠. 그 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묵시록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 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금향로를 가졌습니다. 성막의 향로는 구리였고 솔로몬의 성전의 향로는 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향로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 3절에 나오는 향로는 구리로 만드는 것이고 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만든 향로는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향단도 향로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향로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소중한 걸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보좌 앞에 갔다는 말은 뭐냐면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은 변질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금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금향로에 담았다는 것은 뭐냐? 변질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7년 대환난 후 3년 만에 환난도 이겨낸 그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믿음, 즉 금향로, 금에 담, 이 믿음으로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영이 참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뭐 그 방언기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뭐 수백 수천 가지 방언기도예요. 제가 전국을 집회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뭐 나팔방언 무슨 방언 뭐 띠리띠리 따라따라 뽀로뽀로 삐리삐리 뭐 아니 이런 말할 수 없는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제의 삶이 오늘 똑같은 대표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 종로에 갔으면 오늘은 어제 종로에 사람을 만났으면 오늘은 내가 영등포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내용도 달라야 돼요. 어제 기도와 오늘 기도가 다르죠. 그런데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참 진리의 방언인지 몰라도 방언이 변하는 게 없어요. 나팔 방언 띠리띠리 따라따라 뽀로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서 약간 변형돼야 어깨 한번 흔들면서 뭐 진동이 온대나 진동이 오면서 따라따라 띠리 뽀로뽀로를 어떻게 바꾸냐 뚜루뚜루 찌리찌리 짜라짜라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죠.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 기도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통속적으로 그냥
10년 전에 했던 기도를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이 기도를 과연 우리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보좌 앞으로 상달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띠리띠리 따라따라 뽀로뽀로 했다가는 중간에 사단 마귀 원수가 다 불어가지고 공중에 날아갈 뿐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방언 못해도 좋아요. 좋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방언했습니까? 못했죠. 하나님 나 사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말로 그냥 기도하세요. 그 짝퉁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금향로, 제단 등의 용어는 하늘에 성전이 있음을 뜻하는데 21장 20절에 보면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때까지는 지상 성전의 모형으로서의 하늘에도 성전이 존재하지만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은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향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담긴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향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첫째,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라는 우리말 성경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섞인 어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합하여 해당하는 전치사 타이스, 이 타이스가 되기 위하여 to be입니다. 영어로는 to be, 이 타이스, 타이스는 영어로 to be입니다. 이 투비로 번역할 수도 있어서 향 자체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전자의 견해든 후자의 견해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믿음으로 표징되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내 마음에 내 사정과 형편에 관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렇게 하세요. 금단이라 했습니다. 금단. 그 천사는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금단은 앞에 나온 제단과 동일한 것으로 금으로 된 향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의 금향단은 지성소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여러분 이 향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두 움큼 취하여 여호와 앞에 분향하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보좌는 어디에 있었는가? 보좌는 뭘로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출입구를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뒤에 향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여러분 등대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대단은 성령을 상징하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바로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떡 갈고 향 갈고 등대단에 기름을 보충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단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번제단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향단에 거쳐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번제단 네 뿔에다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그런데 21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향단 앞에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보좌 앞에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흠향하시기 위한 방법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